우리 마스크 좀 이렇게 내려보실래요? 예. 마스크 내리고 있어도 돼요. 예. 코로나 없어. 예. 우리 김씨자손 예. 살면서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예.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예. 어떻게 살아? 어? 의욕이 없어?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 그냥 일단 알아보 그 취업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만 보고 있잖아. 예. 일자리가 나와도 본인은 안 가잖아. 오라고 그래도 안 가잖아. 예. 본인은 게을러서 하고 싶은 게 없잖아. 예. 어? 근데 여기다가 다른 아까도 그랬더니 다른 여자를 사주를 넣고 예. 어? 둘을 보면 예. 만나 안 만나를 물어본다 하면.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만인의 꽃으로 살으라고 그랬어. 만으로 꽃? 만인의 꽃. 만인. 그러면 본인하고 이분하고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 응? 그래서 예, 이분 잘 알지도 못하잖아. 예. 그치? 예. 만난 지 얼마나 됐어? 한 6개월 됐어. 7월 1일에 만났습니다. 8, 9, 10, 11, 12. 그럼 딱 5개월 넘었네. 예. 응? 예. 5개월 넘으면서 몇 번 만나봤어? 한 5번, 6번 만났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만난 거네. 예. 예? 예. 5개월 동안? 예. 이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정확하게 아는 게 없잖아. 예. 그지? 예. 이름 자체가 이게 본명인지 가명인지도 모르실 테고. 아니, 본명입니다. 본명이야? 예. 그래. 이름 자체는 본명이라 칩시다. 전화번호는 뭐 연락을 하니까 전화번호는 알 테고, 예. 어? 예. 하지만 이분이 본인하고의 관계에서 예. 뭐 때문에 본인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 그냥 제가 좋아서 만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서 그분을 만나는 거지, 그분이 좋아서 그분이 본인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 예. 어? 예. 이거는 만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냥 무슨 초등학교 어린 남자 아이가 예. 응? 짝꿍 예. 소가리 하듯이 예. 그냥 그렇게 소가리 하고 계시는 거잖아. 예. 응? 근데 이분하고 나하고 맞냐라고 물어보러 오시면 예.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돼요? 응?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지. 만인의 꽃이라고. 예. 어? 이분은 본인이 이분 뭐 하신다고 그래? 본인한테 예? 뭐 하신다고 그래 일을 저한테 아니 이분이 예. 본인한테 예.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야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일반 생산직 다녔다가 사무직 다녔다가 뭐 그런 생산직 다녔다가 사무직 다녔다 그런다 그래 예. 그러니까 이분은 번갈아 하면서 계속 그 다녔다 안 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예. 딴 사람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예. 몸뚱아리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예. 그런 분이 그냥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딴 사람한테 소개를 할 때 예. 가장 좋은 게 그냥 회사 다녀. 예. 본인은 회사 다녀. 그러니까 아 회사 다니는구나. 어디 회사? 이것 쫓아서 모르잖아. 예. 그죠? 예. 그런 분을 이름 석자 그러면 유용업소 다닌다는 건가요? 아 그건 본인이 알아서 생각하셔. 예. 내가 두 분을 싸움 시킬 일은 없으니까. 예. 예? 예. 그런 분을 이름 석자 갖고 와서 나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대체? 예. 응? 그러고 이분을 떠나서 예. 우리 김씨자손. 뭔가를 좀 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좀 가져. 예. 네? 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땅 파고 들어가는 게 나아. 예. 아셨어? 예. 내가 너무 막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사회가 예.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 본인 집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잖아. 예. 어? 예. 그러면 본인이 그만큼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 본인 참 똑똑한 사람이거든? 예. 응? 근데 어떠한 충격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예.
모든 게 지금 다 거꾸러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어? 본인 어려서 뭐 충격받은 일 있어?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왜 그렇게 살아? 예, 예, 앞으로는 좀, 예. 지금 현 상황이요. 예. 그냥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예? 죽을뚱살뚱 뛰어다녀도 먹고 살기 힘든 게 지금 상황인데, 예. 예? 그냥 남을 나라 해버리고 그냥 내가 필요하면 나가서 일당쟁이 일하고 들어와서 그거 갖다가 하루 이틀 내 주머니에 돈 10만 원 있으니까 그거 갖다 넘어가고 예. 돈 떨어지면 또 나가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예? 지금 나이면 부모님도 살아 계셔도 나이가 있어 연로하실 테고 예. 어? 부모님 또한 어? 사회생활을 하신다 하더라도 변변한 직장 없이 그렇게 일을 하실 텐데 예. 본인 나이면은 본인이 부모 공경해야 될 나이에요. 예. 어? 그 나이에 지금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예. 대도 않는 여자 이름 속자 갖고 와서 나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나 물어보고 있고 예.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정신 차리고 사셔. 예. 본인 내 동생이었으면 나한테 많이 혼났을 거야. 예. 아셨어요? 예. 지금 죽을 듯 뛰어다녀도 먹고 살기 힘든 게 지금 사회예요. 예. 아셨죠? 예.